최하위 롯데가 선두 기아를 6대1로 제압했습니다. 네일과 반즈 두 외국인 선발들의 명품 투수전이 펼쳐졌고요. 불펜이 올라왔던 7회 윤동희가 역전 타포한 멀티히트 2타점, 유강남의 세기 트럼프가 나오면서 롯데가 역전승, 기아의 5연승을 저지했습니다. 반즈 선수가 KKK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탈삼진 왕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됐는데요. 탈삼진 기록 한눈에 살펴보시죠. 지난 8일 한화전에서는 13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과 함께 롯데 소속 외국인 선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도 달성한 반즈 선수. 오늘도 1위 팀 기아 타선을 상대로 7과 3분의 2이닝 동안 7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는데요. 경기당 탈삼진 개수가 11.53으로 리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 기세가 시즌 끝까지 이어지면서 KBO 리그 한 시즌 역대 최고 기록인 1996년 구대성 해설위원의 11.85개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요? 반즈 선수의 탈삼진 행진이 롯데 팬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